은현수 씨. 아, 본사 쪽이랑 미팅은 잘 끝나셨어요? 네. 최 대표님하고는 얘기 잘 나눴어요? 네. SS클럽 주방 언제든 써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럼 내일은 다시 시장 조사 나가보죠. 네. 가요. 이제 오세요. 오셨어요. 다녀왔습니다. 복수 의사님께서 샘플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가도 되는데. 아니요. 어차피 신규 사업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 겸사겸사 제가 직접 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메뉴 개발팀에 다녀왔습니다. 복수 의사님. 아, 네. 잠깐 저 좀 봅시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내 와이프 제자리에 돌려놓을 테니까 그 집에서 내보내라고. 근데 아예 네 회사에 갖다 놔? 은현수 씨가 물건입니까? 갖다 놓게. 너 이러려고 우리 현수 빼돌린 거야? 애당초 우리 사이 멀어지길 기다렸지. 처음부터 내 와이프한테 관심 있었어, 맞지? 웃어?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었다면 이번 한 번은 제가 맞아드리죠. 허나 다음엔 안 봐드립니다. 보기사님이 두고 간 샘플들 어디 있어요? 실장님 방 테이블에 갖다 놨습니다. 고마워요. 네. 네. 왜요? 수호 씨랑 무슨 얘기 했어요? 은현수 씨, 우리 팀에서 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더러 서포트 잘해달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입술은 왜 그래요? 거짓말이죠. 네. 복수호 씨 주먹이 상당히 맵더라고요. 왜 때리던가요? 그동안 은현수 씨 한의원에서 내보내달라고 계속 부탁했었어요. 그거 제가 무시했고요. 죄송합니다. 뭐가요? 저 때문에. 은현수 씨 아직도 복수호 씨 아내예요? 네? 그 사람 아내로서 사과하는 거면 사과받고, 아님 사과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날 때리건 말건 그건 복수호 씨와 내 문제지 은현수 씨가 대신 사과할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뭐든지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 굉장히 나약해 보여요. 내가 맞은 건 은현수 씨 때문이 아니라 복수호 씨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앞으로도 또 부딪힐 일 있을 수 있어요. 저번처럼 한의원에 깡패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건 다
은현수 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성숙치 못해 그런 겁니다. 명심하세요. 네. 가세를 보세요. 좀 전에 죄송하다고 했던 거 취소할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강 회장이 다 알았다니? 우연히 복희가 사무실에서 우순장 사진을 봤어요. 누구냐고 묻는데 이상하게도 도움 청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털어놨단 말이야? 네. 그 여자한테 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딸이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단 말이야? 죽어도 못할 줄 알았는데 도와달라고 찾아달라고. 근데 이상해요, 선생님. 뭐가? 제 과거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꽁꽁 숨기고 살았는데 막상 도움을 청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더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용기를 한번 내볼까 해요. 무슨 소리야? 준아 아빠한테요. 말할 수 있겠어?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더는 속이는 게 버거워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요. 내 생각이 도움이 될런지도 모르겠지만 네가 말할 용기를 내준다면 남 회장한텐 털어놓았으면 싶다. 방금 그러지 않았냐? 강 회장한테 털어놓으니까 생각보다는 마음이 편하더라고. 널 도와줄 사람이 생긴 것 같더라고. 남 회장도 그럴 거다. 널 도와줄 사람이면 도와줄 사람이지 절대 내칠 사람은 아니야. 들어올 수 있어요? 아유 그럼 누구 명령인데? 어? 당신이 일찍 오라면 난 누구하고 약속도 펑크내고 갈 사람이야. 그럼 이따 집에서 저녁 같이 해요. 준아도요. 그래 이제 더는 속일 수 없어. 복희야. 너 궁금할 것 같아서 사람 찾는 데서 연락이 왔는데 우순정 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세라나. 정말? 그래.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 있겠어. 복희야. 얘 고맙다. 이럴 줄 알았으면 너한테 진짜 말할 걸. 지금이라도 내가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조금만 참아.
네, 반드시 그 애 찾을게. 그래서 꼭 네 앞에 데려갈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있어. 나 그 애 꼭 찾아야 해. 그래서 이제라도 그 아이의 엄마로 살고 싶어. 앉거라. 그래,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어디 한번 해봐. 나 건드리고 싶어서 미치겠죠. 어머니 눈엔 제가 아직도 몰래 피임약을 먹여도 되는 사람으로 보이죠. 당신 집안 핏줄을 낳게 하려고 끔찍한 짓을 저질러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잘못 보셨어요. 전 이제 어머니 뜻대로 함부로 장난질을 쳐도 되는 예전의 은연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니의 충직한 개도 고급 하녀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인생 함부로 건드리지 마요. 이혼 서류 던지고 나가더니 너 좀 과격해졌구나. 그래요. 나 이제 내 엄마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머니 따위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만 날 더 겁주려고 우리 엄마 찾아가서 건들기만 해요. 그땐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너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러니? 뭐라고요? 네 엄마 같은 사람이 넌 좋니? 어머니! 저... 엄마! 효수야. 엄마야 말로 여기 왜 왔어? 가요. 앉아. 어머니하고 할 얘기 없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일어나요, 엄마! 앉아. 엄마! 이제 네 할 말 다 했니? 네 인생 건들지 마라. 그리고 네 엄마도 건들지 마라. 그래요. 당장 일어나요, 엄마. 그럼 이제 내 차례인가? 내가 니들 둘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